때 눈물을 치면서 행진하던 5년 전이 생각나네요. 눈보라 치고 대학빛이 비치지만은 우리는 이재명과 같은 촛불 난동 세력에 의해서 탄핵되어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우리는 윤석열과 같은 사기 탄핵 날조범 사법 반란 세력에 의해서 불법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우리는 저 국회 안에 있는 민주화의 탈을 쓴 더불어노동당, 국민의 탈을 쓴 국민의 집당, 저 국회 안에 있는 빨갱이, 저 세작들에게 결코 농락당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설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매도하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국정적인 남도적 국가로 만들어놓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력에게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 세력에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애국심이 있는지, 준법정신이 있는지, 윤리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소중한 역사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저 촛불난동의 주범 이재명 대장동 먹도둑놈으로 판명되고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께 사기 날조 수사를 하고 태블릿 PC를 누구 건지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조장 날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날조 수사를 몰아낸 윤석열, 저 집구석이 페루네 집구석이요. 저 인간이 사기꾼이요. 저 인간이 정치 공작범이라고 광화문에 빨갱이들까지도 윤석열을 공작적인 주범이라고 빨갱이보다 더 거짓에 찌들어버린 우리 보수 우파 위장 우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 다 이제 커밍아웃 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5년에 가까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눈보라 몰아쳐도 대한민국을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책임을 다하라 하는 그런 채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민주화의 탈을 쓴 빨갱이를 몰아내는 그런 뒤에서 채찍질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이번에 나오는 책의 서문에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구절 하나는 생각이 납니다. 거짓이 영원히 우리를 속일 수 없다. 선동은 잠시 효과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사기 선동한 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제 빨리 이들도 정치공작 총사는 조선일보 보수 우파가 저 촛불 빨갱이들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촛불난동으로 몰아낸 이재명 패거리, 윤석열 패거리를 몰아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힘을 합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용 무죄석방 원대복귀의 기치하에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하면은 사기탄핵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실에 투철하고 거짓 선동을 철저히 배격하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그것을 발판으로 박근혜 대통령 5년의 권한을 발판으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우리의 삶을 바쳐 바람있는 위대한 자유민주 시민으로 역사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은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는 위대한 국가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안 된다면 안 되고 된다면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운명을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사기 탄핵이 원천부여야 돼요. 사기 탄핵 촛불난동한 놈들, 사기 탄핵 날짜한 놈들 모두 대한민국 땅에서 적결해 나갑시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원천부여, 원천부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